간 건강뿐만이 아니고요. 요즘 같은 때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챙겨 드시면 잔병치레도 좀 좋아지게 되거든요. 면역력이 올라가서? 그렇죠.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%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. 그래서 이 장을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장내 유익균을 잘 유지를 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장이 튼튼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면역세포도 튼튼해지고 그로 인해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, 독소에 잘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.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먹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.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.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일반 사료를 주고요. 한 그룹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10% 첨가된 사료를 공급해 줬습니다. 그리고 나서 16주 후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실험용 쥐 그룹은요. 대조군에 비해서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저처럼 이 최유준이처럼 뭔가 검증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자,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요. 프락토올리고당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거.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.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섞여 있는지 요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프리바이오틱스는 하루 3g 이상,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 마리 이상이니까 요게 적당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1일 섭취량이 3에서 8g 정도예요. 욕심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